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류모닝 디럭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4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8,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네,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 밑으로 범퍼 쪽쭉 확인해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보이지 않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티나지 않을 정도 있고요. 컨디션 나머지는 양호하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66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95로 거의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 쭉 컨디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공간 쭉 확인해 보시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28,512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오디오 시스템 있고요.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C가잭 이용 가능하세요. 앞쪽에 컵홀더 있고요. 쭉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고요. 앞쪽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 매트 깔아주셨네요. 시트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면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쭉 보실게요. 네, 쭉 보셨을 때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차종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이고요. 그 옆으로 엔진 쪽도 쭉 보시면 누유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올류모닝 디럭스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